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일이 강서구에서 발생했습니다. 여러 정황상 이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4일 오후 3시쯤. 남편의 어머니가 신고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. 당시 현장에 나갔던 한 구급대원은 부부와 두 자녀가 한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외상은 없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신고 내용은 약물 의심이었는데 출동한 구급대원은 시신 주변에서 약봉투나 약통 등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한 주민은 최근 새벽 시간대 시끄러운 소리가 자주 들렸다고 밝혔습니다. 신고가 접수된 전날 새벽에도 소리를 들었습니다. 남자 목소리만 들렸어요. 뭘 말리는 소리가 하지 말라고 계속 들려요. 구체적으로 들으신 단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?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. 신고 당일 해당 아파트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하는 가운데 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 중독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. TV 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.